2015 교육경비 지원사업 평가 우수학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18일 구청 기획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힘써준 우수학교 9곳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이 자리에 함께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 문화가 인프라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구가 되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영중초, 대길초, 양화중, 영등포 여고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영등포초, 영동초 등 5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